오늘은 사무카와 진자 한천 신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사무카와 신사를 방문하기 전에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영상 중에 이 하코네 신사 그리고 오이소에 있는 다카쿠 진자 그리고 고려산 이 문화재가 일본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치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사무카와 진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쿄에서 하코네를 갈 경우에 도쿄 신주쿠역에서 오다큐선을 타고 하코네 유모토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그 로망스카라고 하는 특급 열차를 타고 가거든요. 그러면 그 열차를 타고 약 1시간 반 정도를 가면 신주쿠에서 하코네 유모토역까지 가게 됩니다. 하코네 유모토역은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코네 유모토역까지 오시면 하코네 유모토역에서 등산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하코네 유모토역 광장에 나오시면 등산버스 타는 승강장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 것인지 아니면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 것인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가셔도 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셔도 되는데 저는 하코네 신사가 여기에 있거든요. 하코네 신사를 방문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하코네 유모토역에서 등산버스를 타고 이렇게 따라서 가셔서 모토 하코네 항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버스를 내려서 걸어서 그 하코네 신사를 구경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하코네 신사를 보고 나서 다시 이 모토 하코네 항까지 왔는데 이곳을 가고 싶었어요. 하코네 모토 치미야. 그러니까 하코네 원궁이죠. 하코네 신사의 원궁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제가 아직 소개는 안 해드렸는데요. 이제 동영상을 나중에 소개해 드릴 건데 우리 고구려에서 오신 분들이 이 정상에 그 작은 신을 모신 고구려 신을 모신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고구려에 계시는 부모님과 고구려에 계시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고구려에 있는 그 잃어버린 땅이었죠.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였으니까 고구려 땅을 향해서 그 제사도 지내고 했던 그런 지역이 그런 장소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가고자 했는데 이곳을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 길 따라. 그런데 자주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모토 하코네 항에서 택시를 타고 이 하코네 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대략 3k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택시 비용은 약 한 1,500엔? 1,400 몇십 엔 정도? 1,400엔 안팎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왕복 한 3만 원 정도 썼는데 일단 이 하코네 원에 오시게 되면 이 하코네 원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이 정상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정상에 올라가면 이렇게 신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코네를 오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도 꼭 한번 올라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상에 올라가면 이 원궁도 있지만 원궁 전에 그 코마가타 오오카미를 모시는 코마가타 오오카미 그러면 대략 고구려 큰신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작은 석사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국적인 분위기가 나는 곳이에요. 이곳은. 그래서 꼭 한번 올라가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다시 한 바퀴 도는데 약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20, 3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다시 이제 모노레일을 타고 내려오셔서 이 모토 하쿠네 항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버스 편이 있으면 버스를 타고 오셔도 되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좀 기다렸다가 택시를 타고 이제 다시 오시면 되고요. 이 모토 하쿠네 항에 오셔서 그 해적선을 타고, 여기에서 해적선을 타고 이 해적선 라인입니다. 한번 타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뭐 그렇게 그 엄청나게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이 해적선을 타고 바라보는 이 하코네의 전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그래서 꼭 한번 그 해적선은 타보시길 권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헤이와노 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밭, 그, 호수 위에 떠 있는 토리. 그, 일본 하코네를 대표하는 아주 그 명소 중에 한 곳이죠. 그래서 이 해적선에서 바라보는 평화의 돌이, 이게 또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타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해적선을 타면 쭉 지나서 하코네 도겐다이 항까지 오게 됩니다. 도겐다이 항,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해적선이에요. 도겐다이 항에서는 다시 곤도라를 탑니다. 여기서 곤도라를 타고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 또이 곤도라에서 보는 경치도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이 곤도라도 타보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소운잔을 거쳐서 고우라까지 이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내려서 그 달걀을 사 먹는 곳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은 제가 뭐 생략을 했고요. 고우라 역에서 내려서 여기서 다시 이제 등산 열차를 갈아타고 쭉 이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쪽 어디에 숙소를 정해 놓으시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고우라 역에 와서 이쪽에 많은 뭐그 온천이나 또 여관이나 호텔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쪽 지역에서 이제 숙박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고아기타니에 있는 이곳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여기가 좀 저렴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룻밤 자고 다시 이 앞에서 버스를 타고 그 다음 날은 오이소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하코네 유모토역을 지나서 오다와라까지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다와라에 와서 오다와라 역에서 JR을 갈아타고 여기서 두정거장 가시면, 세정거장인가요? 세정거장을 가시면 나노미야 다음에 오이소라는 역이 나옵니다. 이 오이소 역에 내리시면 그 다카쿠 진자와 고려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소 역에서 걸어서 이 철길을 따라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카쿠 진자를 방문을 하고, 그리고 이 다카쿠 진자 후문으로 해서 쭉 따라 올라가면 이 능선입니다. 계속. 그러면 고마산, 고려산 정상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공원이 또 굉장히 넓고, 이 공원에서 바라보는 이 오이소 앞바다가 너무 멋진 그런 풍광을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넓은 해안이, 해변이, 이것이 또 굉장히 유명한 그 해수욕장입니다. 오이소 비치. 그래서 굉장히 멋진 풍광을 보여주기 때문에 꼭 고려산도 한번 올라가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고려산에서 다시 내려올 때는 이 길로 내려왔습니다. 길이 표시는 안돼 있는데요. 이쪽에 와서 이 횡열식 그 묘를 봤고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그 횡열식 묘 보이시죠? 이 횡열식 묘를 봤고, 그리고 공원 입구에서 이 길을 쭉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다시 오이소역까지 왔죠. 이렇게 하는데 대략
4시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뭐 사진도 찍고 또좀 여유 있게 앉아서 좀 구경도 하고 경치도 즐기고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요. 대신 이제 아침 일찍 출발을 했기 때문에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오이소역에서 전철을 타고 그 사무가와 진자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오이소역에서 전철을 타고 가시다가 어디서 갈아타시냐 하면 여기에 보시면 지카사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대략 두 정거장 다음인 것 같아요. 오이소역이 있고 히라스카가 있고 그 다음에 지카사키. 이 지카사키역에서 전철을 갈아타고 이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전철을 갈아타고 올라가시면 여기에 사무카와라는 전철역이 있는데요. 이 사무카와 전철역에서는 사무카와 진자가 멀어요. 걸어가기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한 정거장을 더 가시면 돼요. 한 정거장을 더 가시면 여기에 미야야마, 궁산이라고 하는 미야야마 전철역이 있어요. 이 전철역에서 내리시면 이 미야야마 전철역에서 사무카와 진자까지는 약한 걸어서 10분?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전철역을 나오면 그 이정표 안내판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라인들이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마치 시골에 있는 간이역 같은 그런 느낌의 전철역이에요. 그래서 정말 한가하고 뭔가 평화로운 그 시골 간이역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이제 영상으로 이 사무카와 진자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카와를 보시면 지금 한자로는 한천신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찰 한자에 내천자를 씁니다. 그래서 찬 내천, 아주 차가운 천이라고 하는 직역을 하면 그런 의미인데 그이 사무카와라고 하는 이 지역이 지역명이에요. 사무카와가. 그 지역, 사무카와라는 지역에 있는 신사. 그래서 신사 이름도 사무카와 신사인데요. 아마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물이 굉장히 차서 한천이 아니라, 우리 표현 중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시리도록 아름다운 또는 시리도록 눈부신, 시리도록 맑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마 이 지역에서 그런 맑은 물이 샘솟는 그런 샘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는 이 지역의 물이 아주 맑고 깨끗했기 때문에 이 사무카와라는 지명을 붙인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사무카와 신사 뒤에 가면 그 굉장히 성스럽게 여기는 정말 그 깨끗한 물이 흐르는 그런 뭐라 그러나요? 샘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 사무카와 본전 뒤쪽에 가면 그래서 아마 이 사무카와라고 하는 지역명 또는 사찰명의 의미는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런 샘 또는 물이 흐르는 그런 지역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무카와 진자가 있는 지역을 좀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 사무카와가 있는 지역 이름이 여기가 가나가와현이거든요. 가나가와현 고자군이에요. 고자군 한천 마을인데 이 고자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이 그 한자로 고자군이라고 고자라고 읽기도 하지만 다카쿠라라고 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자나 다카쿠라라고 하는 것은 그 고구려, 고쿠리라고 하는 고구려를 읽는 고쿠리라고 하는 말의 변형이다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고자나 다카쿠라나 또 고쿠리나 이런 의미는 그뭐 지역명이든 아니면 어떤 뭐그 문화재이건 간에 고구려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좀 확대해서 보면 관동 지방입니다. 지금 오이소가 있는 이 지역 그리고 사무가와가 있는 이 지역은 관동 지방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쪽 관동 지방은 그 일본 고대에 백제가 660년에 나당요나쿠네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또 668년에는 고구려가 멸망을 했을 때 많은 유민들이 이 왜나라 땅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때 왜나라로 넘어온 그 한반도 유민들을 그러니까 유민이라는 표현과 도래인이라는 표현이 이제 이렇게 같이 쓰이는데 아무래도 도래인 그러면 오고 가고 하는 게 자유로운 분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이 왜나라 땅에 와 있지만 나의 고국인 한반도에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분들. 그런데 백제가 멸망했고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오신 분들은 그것이 자유롭지 못하죠. 이미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은 유민이라고 좀 표현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어쨌든 그 유민들이 왜나라를 왔을 때그 왜나라 정부에서 그 유민들을 정착시킨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관동 지방. 고대에는 이 지역을 동국이라고 불렀어요. 동역 동자의 나라 국자. 그래서 그 당시에 행정과 정치의 중심지는 오사카 교토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한반도에서 오신 유민들은 이쪽 관동 지방 동국이라고 하는 이쪽으로 많이 이주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를 오사카나 교토를 기준으로 봤을 때 관동 지방은 북쪽 동북 방향이라고 볼수 있지 동쪽은 아닌데 이게 왜 동국이 되었냐 하면 그 행정과 그 정치의 중심지인 교토나 나라를 외부로부터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전략적 수도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그 요충지를 동서남북에 두었을 때 이쪽은 이제 동쪽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동국으로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 그 백제가 멸망을 하고 또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왜나라 땅으로 넘어온 그 한반도인들이 어느 곳에 몇 명이 이주를 했는지를 이렇게 쭉 지금 표현을 해 놓은 건데요. 뭐 대부분 보면 그 무사시나 동국 뭐 이쪽으로 그 이주를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정식 기록에 의한 그 인원수고 이것과는 무관하게 그 기록에는 잡히지 않는 개인이나 집단의 어떤 그런 이주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그 한반도 유민들이 왜나라로 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분들이 결국 정착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앞서 봤던 이 지역입니다. 지금 동국 이라고 표현되는 지역은 이 가나가와현, 그 다음에 도쿄, 그리고 사이타마현, 그리고 우에 군마현, 도치기현, 그리고 치바현, 그리고 이바라기현. 이곳을 아우르는 대략 이 지역을 아우르는 굉장히 광범위한 지금의 관동 지방, 간토 지방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백제와 고구려와 신라 유민들이 대거 이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관동 지방을 개척한 분들은 바로 한반도 유민들이다. 정말 그 아주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렇게 봐도 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기 문화, 뭐 농사 문화 또는 뭐 직물을 짜는 문화 이런 것들을 토기 문화 이런 것들을 뭐 쉽게 대륙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이 왜나라 땅에 정착을 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노고와 수고스러운 감사는 어떤 그 정말 일본
문화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근데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쪽에 이주한 분들은 주로 이제 고구려나 신라 분들, 또 백제 출신 중에는 평민들이 좀 많았다고 그래요. 백제인 귀족이나 왕족 이런 분들은 이 교토나 그 나라, 오사카 이쪽 지역에 많이 이주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분에 따라서 그 이제 이주하는 것도 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669년에 오우미국에 백제인 700인을 옮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오우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교토 옆에 있는 이 여기 보시면 이 호수 있죠. 비와호라고 하는 곳. 그래서 바로 이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도쿄도나 오사카 이쪽 나라와 멀지 않은 지역에 이주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마 그 백제에 그좀 영향력 있는 그런 분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이 사무카와 또는 이쪽 오이소 그리고 하쿠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정학적 특성이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도래하신 분들이 이쪽에 많이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이런 현황을 말씀드렸고요. 사무카와 신사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가와 진자가 있는 미야야마 역에 도착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골 간이역의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속일본 후기가 전하는 사무가와 진자의 건립 시기는 본당이 건립된 게 72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이전인 456년에 그 당시에 일본 왕이었던 응약 왕 등은 이 사무가와 진자에 공물을 바쳤던 것으로, 폐백을 드렸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카와 입구 양쪽에는 아주 오래된 나무들이 이렇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현재 사무카와 진자가 모시고 있는 주신은 한천 비고명신과 한천 비여명신입니다. 하지만 고대의 사무카와 진자는 이 신들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고대의 사무카와 진자는 한천신, 팔번신, 소전 오명신을 모셨습니다. 사무카와신, 하치만신, 스사노오신이라고 불리는 한반도계의 신들입니다. 이렇게 신이 바뀌게 되는 계기는 1877년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입니다. 제가 앞서 서기 456년경에 응약 왕 등이 이 사무가와 진자에 공물을 바치고 폐백을 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신사의 신들이, 조상이 오래도록 모셨던 그 신이 후세에 하찮은 욕심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 비운을 겪게 됩니다.